화학의 기본 개념들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고성용 선생님의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. 그 개념에 따른 예시와 적용 유형들을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저의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 교재를 풀 때 개념을 듣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바로바로 조금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선생님의 인강을 같이 들으면서 학습했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복습은 이제 인강을 듣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재에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스스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의 풀이를 흡수하는 것이 화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스스로는 보지 못했던 풀이 방법이나 공식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움이 가장 크게 될 것 같습니다. 개념에 대한 장벽이 느껴지는 학생은 단기간에 어떤 화학 강좌를 몰아서 조금 듣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단기간에 몰아서 화학 강좌를 들으면 전 내용의 개념과 어떤 지금 듣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 몰아서 듣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화학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학생에게 이제 화학의 베테랑 고석용 선생님의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